9월 모의고사 사회탐구 영역 총평은 그때 저희가 방송에 했던 내용 그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이 됐다. 즉 다시 말하면 도표 해석이 다소 쉬워졌다. 꽤 쉬워졌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조보다. 두 번째는 기존과 마찬가지 도표 해석 문제 세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두 문제의 난이도는 급격히 하향 조정되었고 20번 문제가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탐도 사회탐구 사회문화도 만점자 숫자가 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표점은 좀 내려가겠다. 지난 엄마학교 방송에서 예측한 대로 도표 문화 문제의 난이도 하락하고 개념문제가 대체 어려워져서 이제 파이널까지 도표에만 매달렸던 아이들이 개념을 망각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고3들은 강성욱 선생님이 사회문화 문제풀이반하고 개념반 그 주중에 주말 토요일날이죠. 네, 토요일날 강성욱 선생님이 6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은 개념, 2시간은 문제풀이로 가고 있으니까 고3 아이들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고3 중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따로 일요일날 모아가지고 또 수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 전화 거셔서 이지수 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안내가 강성욱 선생님 수업으로 갈 것 같고요. 강성욱 선생님이 가르치는 고2 애들은 전부 다 만점 뜨거든요. 이번에 50점 떴어요. 네, 다 만점 뜨니까 지금까지 제가 집어넣었을 때 오차 없이 거의 다 만점을 떴는데 걔네들이 보통 3등급, 4등급 하였던 애들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참 잘 가르치는구나. 아유, 제가 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강성욱 선생님이랑. 그 고2 아이들 이번에 3은 전원 1등급이에요. 네. 그 말씀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고2 모의고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고3 아이들도 뭐 거의 다 1등급 다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3문에서 주의할 점은 강성욱 선생님이 뭐 다음 시간에 그 화요일에 와서 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개념 문제의 모호성이 커져서 풀이 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막 개념을 좀 더 깊게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대단원, 이단원,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 관련 문제는 예상대로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가장 쉬운 단원이라고 여겼던 3단원 문화파트에서 어렵게 출제되어서 남은 기간 뭘 열심히 해라? 지금까지는 뭘 많이 했다? 이제 도표에서. 네, 도표에서 많이 했는데 근데 도표 해석도 어느 정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표 해석을 추석 연휴와 첫날, 둘째 날 당일 빼놓고 그때 도표 해석반을 할 거고요. 특강.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개념을 철저하게 분석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 웬만큼 성적이 된 아이들은 즉 4등급, 3등급 안쪽 든 아이들 그 시간 들으면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추석 특강에서 올려준다고 하니까 고3 중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오시면 훈련반이 계속 있고요. 파이널 3일 동안에 특강반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 날 심층 분석하고 똑똑한 상담실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